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도 빠르게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크리스피 크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피 크림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긴 했지만요.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성장성이 눈으로 확인됐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앞으로도 매출이 11%에서 13%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기도 했습니다. CEO는 직접 나와서 설탕과 밀, 기름 비용은 회사 매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두 번 이상 가격을 인상을 했고 앞으로도 더 한 번 더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들 나왔고요. 간밤 증시에서 주가 8%가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인데요. 간밤 시장에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인수한 슬랙이라는 메신저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아침 10시에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실적에 크게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에도 이 먹통이 됐다라고 발표가 난 날에는 주가가 14%가 넘게 빠졌는데 간밤 증시에서도 이러한 뉴스와 함께 주가가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새 저가 매수가 크게 들어왔고요. 주가 1% 하락세까지 이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디포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내놓았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내놓았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배당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주당 배당금을 $1.9로 인상을 했고 15%의 배당금을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홈디포는 늘 좋은 실적을 내놓은 이후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의 부양책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은 주택에 들어가는 돈 역시나 줄어들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마진도 낮아질 것이다는 우려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간밤 증시에서 주가 8%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시스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5%의 배당금 인상까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매업체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또 지난 1년간 메이시스의 주가는 74% 넘게 상승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주가 5%가 넘게 빠지면서 2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MD인데요. 번스타인 측에서 간밤에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립에서 매수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목표 주가를 $150 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주가보다 이 주가 상승 여력이 27% 이상 더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수익 창출 능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에 큰 점수를 줬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 AMD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지금이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서 특히나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AMD 주가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역시나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투자 심리 역시 훼손되며 변동성이 지금 확대된 모습으로 급등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및 EU는 러시아에 대해 지금 규제 조치로 지금 대응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EU 장관들 역시 우크라이나 움직임과 관련해서 러시아 제재 패키지를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 역시 지금 가스관 사업 승인을 좀 중단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전면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외교적 협상으로 좀 귀결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요국 정상들과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에 따라 여전히 주가 등락, 즉 변동성 확대 요인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결국 증시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인플레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전 세계 원유 교역량의 한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천연가스 역시 유럽 가스 수요의 40%를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물론 푸틴은 지금 세계 가스 공급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고 얘기한 상황이지만 유가, 천연가스, 에너지 가격이 지금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고요. 결국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인플레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지금 반영되며 미 국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2년물 BI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5%까지 오르면서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안전자산 선호세로 6월 초부터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팔라듐 및 지금 옥수수, 소맥, 대두 등 곡물 가격 역시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지수인 빅스 역시 지금 29포인트까지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수준은 지수 측면에서 2.4%의 급등락은 여전히 가능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 역시 지금 위험 회피 구간의 바닥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지만 조금씩 좀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베어마켓을 대변하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료는 지금 대부분 반영되었다고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기업 실적 둔화, 경기 둔화 우려로 주식시장 조정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S&P 기준으로 지금 전면 충돌로 갈 경우 6%의 추가 하락도 가능하나 리스크 해소 시 반대로 6% 상승, 나스닥은 9% 반등을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사례를 좀 판단해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의 역량이 과거 상황과 반복이 된다면 1, 2개월 사이에 회복이 가능하고요. 참고로 크림반도 이슈에서는 군사적 충돌 마무리 국면에서 좀 반등을 하였고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글로벌 투자 심리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둔화에 인플레 우려까지 지금 겹치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참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만 볼 때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 선물 하락 움직임이 전일 일부 선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 코스피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으나 0.34% 상승으로 끝났고요. 금일은 장 초반 상승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과 직결된 마이크론 테크는 초반에는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지만 역시나 중간에 좀 하락하기도 하였고 지금 다시 또 상승 흐름으로 좀 마감을 하였네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좀 하락을 하였고요. 테슬라는 4% 하락, 2차전지 ETF는 1.7% 하락. 따라서 지금 한국 증시와 연관된 MSCI 신흥국 선물 지수도 1.4% 정도 하락하며 21년 2월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추세적 반등은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외국인 푸콜 레이셔 비율이 좀 확대되었고요. 선물 매도와 함께 풋옵션도 지금 300억 정도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 보도에 따라 지금 등락을 거듭하는 움직임이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외무회담 성사 여부에 이어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좀 주목해보며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여부에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요. FOMC에는 올해 3월부터 총 7회가 남아있는데요. 회의 때마다 아무래도 지금 매번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월 15일, 16일에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지금 50pp 상승인지 20pp 상승인지에 대해 지금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한 25pp 상승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 불확실성 해소의 여부에 주목해보며 코스피가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기대해 볼만한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